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논문을 하나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물론 제가 논문을 다 가져와서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좀 요약해서 이쁘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주제는 러닝입니다. 러닝. 러닝을 많이 하시죠?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러닝을 자주 하시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러닝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코어 근육이 약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번에 가져온 논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코어 근육이 약했을 때 러닝을 하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문 제목은 한글말로 좀 번역을 하게 되면요. 신부 코어 근육들이 약했을 때 러닝 시 나타나는 생체 역학적 결과입니다.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요. Biomechanical consequences of learning with deep core muscle weakness입니다. 발음이 조금 그래도 저 한국 사람이에요. 네.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발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연구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목적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물론 제가 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연구 목적은요, 이겁니다. 러닝 시 코어 근육이 약했을 때 나타나는 보상작용 전략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코어 근육이 약해졌을 때 척추에 가해지는 전단력과 압박력의 변화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 연구를 진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크게 이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목적은 바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러닝 시 코어 근육이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보상작용 전략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코어 근육이 약했다라고 하면 어떤 근육이 이 코어 근육을 대체해서 쓰이는지를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겁니다. 만약에 다른 근육이 코어 근육을 대체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 근육이 쉽게 피로해져서 부상이 당할 확률이 높겠죠. 자,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연구 방법과 피실험자에 대한 정보들은 훨씬 더 많은데요. 제가 중요한 것들만 요약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8명의 건강한 참가자들이 있습니다. 이때 여성은 6명, 남성은 2명입니다. 그리고 이 8명은요, 지난 3개월간 근골격에 대한 부상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8명의 실험 참가자들이 포스플레이트가 설치된 공간을 스스로 편안한 속도로 뛰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스플레이트란 저희가 걷거나 뛰었을 때 얼만큼의 힘이 전달이 되는지 측정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측정된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넣고 돌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이름은 오픈심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렇게 측정된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넣고 돌렸더니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연구 결과는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할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근육의 보상작용에 대해서 나타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척추에 걸리는 부하에 대해서 나타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릴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근육에 어떤 보상작용이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근육들이 개별로 약해지거나 모두 약해졌을 때 가장 자주 보상작용하는 근육이 바로 표면 췌장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면 췌장근은요, 저희가 척추 기립근이라고 하죠. 척추 기립근을 구성하는 근육들 중에 바로 하나인 근육입니다. 그래서 표면 췌장근이 코어 근육들이 약해졌을 때 가장 자주 보상작용하는 근육이기 때문에요, 가장 쉽게 지치게 되는 근육이 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달리기라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 코어 근육이라는 애들이 출근을 안 했어요. 아프다고. 그러면 다른 애들이 달리기라는 업무를 야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말 근무를 해야겠죠. 물론 한두 번은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이어야 되죠. 이 코어 근육들이 계속 출근을 안 한다면 이 코어 근육들을 보상작용하는 췌장근이란 놈이 계속해서 업무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췌장근이란 근육이 과도한 업무를 이겨내지 못해서 쓰러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근육이 가장 쉽게 지치는 근육이 되어서 부상당할 확률도 높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연구 결과로는 척추에 어떤 스트레스가 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코어 근육이 약해졌을 때 요추 1번에서 요추 2번의 척추 압박력은 증가한 반면에
요추 4번에서 천골 1번의 압박력은 감소했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압박력이란 물론 안 좋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안정성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요추 1번에서 2번의 압박력은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죠. 표면 근육들의 보상작용, 여기서 말하는 표면 근육들이란 말씀드렸듯이 표면 췌장근이 되겠죠. 이 표면 췌장근의 보상작용으로 상부 요추의 압박력은 증가하는 반면에 아까 요추 4번과 천골 1번의 압박력은 감소했다고 말씀드렸죠. 압박력이 감소한다는 건 반대로 얘기해서 불안정성이 심화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상부의 요추 압박력은 증가하는 반면에 하부 요추와 천골의 불안정성은 심화가 되어서 오히려 아래쪽 요추가 더 통증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코어 근육이 약했을 때 표면 췌장근이라는 근육들이 가장 많이 보상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상작용이 나왔을 때 상부 요추의 압박력은 증가하는 반면에 하부 요추의 불안정성은 심화가 되어서 아래쪽 허리 부분에 요통이 생길 확률이 높다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연구 결과를 봤으면 또 논의도 한번 해봐야겠죠. 마찬가지로 논의 부분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부 코어 근육들이 약해졌을 때 표면에 위치한 큰 몸통 근육들이 주로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신부 척추 기립근이 약해졌을 때 가장 강한 보상작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때 상부 요추의 압박력이 증가하면서 하부 요추는 압박력이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로 불안정성이 심화된다고 합니다. 동시에 모든 요추 레벨에서 전단력이 증가하여서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전단력이란 뭔가 미끄러지는 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요추가 있고 위쪽 요추가 있으면 위쪽 요추가 계속 미끄러지는 이런 힘을 전단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 항상 경계하면서 받아들여야 되겠죠. 한번 한계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계점을 크게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실제 행동값이 아닌 결과값을 시뮬레이션에 넣어서 접근을 했다는 점이 바로 한계점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시뮬레이션의 어떤 모델 복잡성 때문에 코어 근육 중 하나인 복행근을 시뮬레이션 변수값에 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 실험자의 척추 곡선을 동일하게 가정을 했다고 해요. 사람마다 이런 척추 곡선이 항상 똑같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척추 곡선을 동일하게 가정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갖게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시뮬레이션에 돌렸다는 것이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런 시뮬레이션은 실제 행동값이 아니기 때문에 변수들이 완벽하게 통제된 상황에서 측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행동값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닝 시 신부 척추 기립근이 약하다면요. 첫 번째, 표면 췌장근이라는 근육이 보상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흉추의 안정성이 약화되게 되겠죠. 흉추의 안정성이 약화된 상태에서 저희가 러닝을 하게 되면 하지, 즉 무릎과 발목에 부담이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상부 요추의 압박력이 증가하고 하부 요추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러닝 시 저희가 필요한 횡단면 있죠. 횡단면이라고 하면 몸통의 회전이 일어나는 움직임 면입니다. 이 횡단면에서의 회전 가동성이 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다른 움직임 면에서의 보상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요추의 전단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추 전단력이 증가하게 되면 관절면에서의 부담 증가로 인해 요통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어 근육들이 약하게 되면 이런 세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러닝 시 쉽게 부상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논문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좀 코어 근육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코어 근육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면 코어 근육과 신부 코어 근육이 있는데요. 표면 코어 근육은 복직근, 내복사근, 외복사근, 광배근, 표면 척추 기립근이 있습니다. 이런 표면 코어 근육은요. 움직임을 만들고 흉곽과 골반에서 만들어진 힘을 사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심부 코어 근육을 살펴볼게요. 좀 더 몸속 깊숙이 있는 코어 근육입니다. 요방형근, 요근, 다혈근, 심부 척축 기립근인데요. 이 심부 코어 근육들은요, 요추를 안정화시키고 움직임 전에 미리 움직임 시 만들어지는 부하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논문은 비록 시뮬레이션을 돌렸지만 심부 코어 근육의 기능과 보상작용 반응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린 논문이긴 하지만 이런 한계점들을 저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이런 정보들을 트레이닝할 때 아니면 러닝을 할 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리뷰 논문이나 아티클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